본명을 좀 붙여줬으면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웠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분은 보니까 스님이 강의하는데 본명이 소개되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정각원장이니까 다 알지 않겠느냐 해서 제 속명을 아마 써서 그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속명이 저는 경주인가입니다. 그리고 석자 암자는 주석 석자 바위 암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석불암입니다. 석암 사이에다가 굴자를 넣으면 석불암이 되죠. 제가 여기 고향이 가까운데 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에서 석불암에 가끔씩 우리가 소풍을 올 때나 혹은 수학여행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수학여행을 오고 소풍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석암 사이에다가 굴자를 넣으면 석굴암이 되는구나. 그래서 놀림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다 보니까 별명도 그렇게 붙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굴자만 빼면 외우기는 좋죠. 아마 우리 모친께서 저를 태몽을 꾸기를 부처님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 사람은 아마 출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출가를 해서 이제 벌써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대에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동국대학교를 74학번으로 들어와가지고 졸업하고 또 포교일선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경주 캠퍼스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늦게 박사과정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98년도죠. 98년도에 박사과정을 해가지고 또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긴 했는데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별로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절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번에 강의하는 이 내용은 제가 좀 잘 알 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불문을 오늘 소개하는 것과 해서 한 4주 정도, 또 반야심경을 한 4주 정도, 그 다음에 천수경은 좀 기니까 나머지 시간을 강의를 해서 불교 신자들이 처음 절에 오면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예불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절에 가면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있죠. 반야심경. 혹시 여러분들 무협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그 무협 영화에 보면 반야심경만 독경을 하면 귀신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야심경은 260자로 된 경전인데요. 현장법사가 여러분들 혹시 서유기를 본 적이 있으시면 잘 아실 텐데요. 원숭이하고 사오정하고 돼지하고 데리고 현장법사가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갑니다. 가다가 현장법사가 병이 듭니다. 풍토병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고름이 질질 나는 어떤 노인이 찾아와서 이 경문을 독송을 하면 병이 나을 테니까 열심히 독송해보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는 열심히 독경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아프고 힘이 없던 이 몸에 힘이 나고 그리고는 이 몸이 건강해서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260자 되는 반야심경을 얻어서 독성을 했고 그리고 그 반야심경을 이 현장법사가 그때 당시 아마 법문으로 된 그 반야심경을 이것을 한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사를 간다거나 또 개업을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야신경 1편만 독송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가 뭐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 반야신경이랍니다. 반야바라밀다신경. 그런데 사실은 이 반야에 대한 경전은 600부라고 하는 반야부 경전, 방대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줄이면 260자로 된 반야신경으로 축약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줄이면 반야신경이 되는 거고, 반야신경을 또 줄이면 뭐가 되느냐? 심경이 됩니다. 심경을 또 줄이면 뭐가 되냐? 마음이 됩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괜시리 어려운 마음이 되었다가 그 어려운 마음을 이 반야신경을 독경하는 동안에 반야의 지혜가 솟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부터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반야신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함자는 어떻게 쓰고 있고 그것이 현실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셈이고요. 그리고 절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스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이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의 광대하고 무한한 그런 무의 대비심이 들어있는 경전. 이게 바로 천수경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제목 하나만 해도 우리가 천수경 이렇게 했는데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달하니 경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담아놓은 경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 다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느님 혹은 예수님 혹은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교 신자가 어려움에 만나면 그냥 나오는 게 뭐냐? 관세음보살입니다. 네, 관세음보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느냐? 반야신경에도 관자재보살로부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 천수경도 역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그 즉시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을 우리가 한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불교 문화를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강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좀 잘 해보려고 프레젠테이션도 이렇게 좀 할까 보니까 여기 강의실에 와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작네요. 굉장히 큰 이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보기가 좋을 텐데 어쨌든 여기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에다가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이클래스라고 하는 그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교육원에 있는 자료는 제가 처음 강의다 보니까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강의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 제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 다음 여기 보면은 카페 다음이죠. 저기 주소에 http에서 카페 다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한글로 다음 하면 거기에 다음 주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참선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참선을 주로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하는데 이 조계라는 말이 바로 참선하는 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페 이름을 참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보면 다음에 대해서 한국 참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참선이라고 하는
카페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천자문 강의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강의 계획서가 이렇게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이 클릭해 보시면 예불문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석해놓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걸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마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가 그 수준이 어떤지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 한자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자 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이 자료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자 쓰기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자에는 뒤에 보입니까? 저 뒤에 빨간 옷 입으신 보살님 이거 보이십니까? 예. 아, 예. 저는 뒤에서 잘 보일까 걱정스러운데요. 한자에는 훈과 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라는 말이죠. 뜻. 음은 소리 나는 대로 읽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 두 가지로 되어 있고 한자를 익힐 때는 훈과 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의 낱말을 익힌 다음 그 낱자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일일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같으면 수당에 가서 천자문을 외울 텐데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하늘천자를 어떻게 쓸까? 예? 그래서 그 한자는 필순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필순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여기에 몇 가지 그 말하자면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쓴다. 그죠? 뭐, 여러분들 천자문 할 때 하늘 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획을 이렇게 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하늘 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를 쓸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쓴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석삼자를 쓸 때 위에서부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써 내려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자일까요? 이 앞에 형상강이 있죠? 강이 흘러가는 걸 이렇게 썼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그대로 한자를 갖다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써가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차례대로 써간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간다. 그 다음에 두 획 이상이 교차 또는 어울릴 때, 만날 때는 가로획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세로획을 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열십자 같으면 가로획이 뭡니까? 예, 열십자 같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수평으로 끊는 게 이게 먼저 써지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걸 쓴다. 그죠? 이게 차례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가로획을 끊고 그 다음 밑으로 쫙 한다. 그래서 십자를 만든다. 그 다음에 몸 안에서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세로획을 또 먼저 쓴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풀초자를 쓸 때 뭐 초두를 쓰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몸 안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교차할 때에는
곡자와 같은 경우 있죠. 여기 보면 예. 몸 안에서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예. 우선 제일 옆에 옆으로 하나 꺾고, 그 다음 밑으로 꺾고, 그 다음 다시 또 밑으로 꺾고, 그 다음에 가로획을 써준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선 서고 난 후에 밑으로 꺾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삐치는 글자가 있을 때 파인보다 먼저 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글을 문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글자 쓸 때 문자를 쓰는데요, 읽을 때는 문자라고 쓰고 글을 문 하는데, 이 문자를 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자를 쓸 때 위에 꼭대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뺏치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부터 쓸 것 같지만 아까는 앞에서부터 썼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따라온다, 이거죠. 이게 이제 차례 순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익히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질 텐데,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직접 집에서 이걸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글자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아,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획과 삐침에서는 가로획을 먼저 하고 삐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왼쪽이라고 쓸 때에서는 왼쪽 좌. 그 좌자는 가로획을 먼저 하고 빼침을 한다, 이거죠.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짝대기로 이렇게 먼저 꺾고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리고 차례대로 쓰면 되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써놓은 것인데, 한자를 쓸 때에 한 네 가지 정도의 여러분들의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전체를 꿰뚫는 획은 맨 나중에 쓴다. 여러분들 가운데 중자가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죠? 맨 나중에 이 짝대기를 끊는다, 이거죠. 술의 글자를 쓸 때도 여러분 혹시 차자를 쓰죠? 여러분들 그 장기 뜰 때 차자라고 쓰지 있잖아요.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술의 그 이렇게 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쓸 때는 짝대기 꺾고 네모난 거 이렇게 다 쓰고 난 데 통과하는 걸 가장 마지막에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사자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되겠죠? 전부가. 일사자 같은 경우는 쫙 꺾고, 그 다음에 네모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기역자를 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꺼내려준다, 이게. 일사자. 그 다음에 이게 반자도 마찬가지, 위에 점을 찍고 짝대기 두 개 꺾고 마지막에 착 통과하는 걸 써내려간다. 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짝대기를 꺾고 좌우로 점을 뺏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꺾고 나서 그 다음에 가운데 통과하는 거 쫙 내린다. 그 다음에 양입니다. 양. 제가 양띠입니다. 그 양이라는 글자를 쓸 때 양뿔을 먼저 양쪽에 딱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짝대기를 쫙쫙 하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으로 꺼내려온다. 네. 그 다음에 이게 털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거죠. 빼치는 것부터 하고 위에서부터 짝대기 두 개를 꺾고 밑으로 내린다. 그 다음 계집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문자를 쓸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에 꼭대기가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꺾고 내리고 통과하는 것을 나중에 쓴다, 이거죠. 아들자자 역시 위에서부터 빼치고 나서 밑으로 이렇게 호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과를 하는 것을 꺼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통과라는 것. 어미모자도 마찬가지로 통과라는 걸 나중에 쓰니까. 자,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점부터 찍고
통과라는 건 나중에 꺼야 되겠죠. 네, 통과라는 글자를 나중에 끊는다. 그 다음에 단자입니다. 네, 목단할 때 단자죠.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쫙 내리고 마지막 점을 찍고 난 뒤에 쫙 해야 된다 이거죠. 점을 찍고 통과라는 게 마지막에 간다. 말하자면 가운데를 가로지는 글자였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가로지르는 글자를,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도록 한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해 두셨다가 쓸 때 여러분들 그 획수에 따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ank you.